안녕하세요. 꽃다육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집에서 전에부터 키우고 있던 요거 희성인데 두 개를 합식했던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한 몇 년,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그래서 뿌리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기회에 한번 얘 분을 한번 갈아보려고요.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제재님께서 선물해 주신 요 분 있잖아요. 요거에 갈아주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키게 됐습니다. 큰 화분에는 희성, 작은 화분에는 여기 블루드래곤 삼두, 요거 한번 예쁘게 한번 심어 볼게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심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분부터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일단 좀 치워두고, 아이쿠. 이게 지금, 아이고, 아이고, 자꾸, 이게 균형이 안 맞나? 자꾸 이렇게 끼떡끼떡거리네요. 아이쿠. 아, 이렇게 자꾸 흔들흔들 거려요. 신경 쓰이시죠? 어우, 이거 봐. 마사토를 털고, 얘는 뭘까요? 떨어져 있었나 봐요. 어머나, 일단 여기다 치워두고. 보겠습니다. 어우, 딱딱하네요. 정말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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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흙이, 대화포가, 어머,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딱딱해질 일인가요? 한 군데에서 정말 오래 있다 보니까, 와우. 와우. 뿌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 이렇게까지 딱딱할 줄 몰랐습니다. 와, 뽑아질까요? 오, 안 뽑아져요. 오휴, 오휴, 어휴, 세상에. 어떡해. 이 먼지 보세요. 아우, 저 너무 한 거 맞죠? 이거 보세요. 이거 웬일이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무심했네요, 제가. 진짜. 와. 이 흙이 너무 딱딱해서 이걸 다 털어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어머. 처음에 동그란 저기 수영으로 두 개를 심어줬는데 지들이 이렇게 붙이고 살려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이렇게 지들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모양을. 와, 미안하다 진짜. 어쩜 이렇게. 와, 진짜 미안하네. 이 공중뿌리도 나가서 다 말라 비뚤어졌네요. 어떡해.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신경을 못 써줬을까요? 얘한테는. 아, 참. 그
그 와중에 건강하게 잘 커준 게, 얘는 떨어져 버렸네. 이 와중에 진짜 말썽 안 부리고 잘 커준 게 정말 고맙네요. 아. 일단 이렇게 털어두고요. 그다음에 블루드래곤 풀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었네. 얘는 흙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심어주셨네요. 얘 역시도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 화분에서. 와. 떨어졌어. 이게 뭐죠? 아, 적심한 아이였네요. 그렇지. 자연군생이 이렇게 될, 아, 적심한 아이였어요. 여기에서 적심하고, 얘도 적심 많네요. 뜯어보니까, 가운데 잘린, 아휴, 적심, 두 개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대신 이 엉덩이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아이가. 깨끗하고, 얘가 자리 잡으면 얘가 좀 떨어져 나가겠어요? 뿌리 활착을 빨리 잘 해야 될 텐데. 장마지기 전에 요 아이를 희성을 먼저 너무 이쁘죠?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이게 앞인가? 이렇게 놔야 되나? 이렇게 이쪽을 앞으로 해야 될까 봐요. 너무 이뻐요. 와, 너무 자연스러운데? 와. 제가 이 분에다가 우리 제자님이 선물해 주신 이 분에다가 뭘 심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희성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심어봤더니 넣어봤더니 너무 예쁘네요. 안에 깔만 깔고 이제 배수층 넣어볼게요. 배수층에 흙을 조금 담고, 먼지. 수영은 아까 요대로 이렇게 겹치면 될것 같아요.
짜잔. 오늘 분갈이한 블루드래곤과 희성. 앞으로 좀더 와서 자랑. 너무 이뻐요. 물 한번 살짝, 얘들은 뿌리를 정리 자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 한번 살짝 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예쁜 아이들을 심게 됐어요. 너무 예쁘죠? 항상 제재님의 마음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